알지도 못하면서. 세무는 복잡하다고요? 그동안 전문가한테 맡기기만 했던 세무를 이제 제대로 알고 똑똑한 경제생활 하자고요. 회계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KPMG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전화 끝자리 1096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요. 몇 년 동안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잠시 접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은 살아있는데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업을 그만두고 나서도 경험이 없으셔서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를 종종 보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이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인수자가 기존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게 된다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면허나 허가증이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등록 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 없으시다면 폐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업 신고 후에 폐업 사실 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보험료가 조정되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윤동찬이었습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은 YTN 라디오에 전화 문의해 주시거나 샵 0945 문자메시지로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